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추억의 명곡이네요.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파워 청순이라는 독보적인 컨셉으로 큰 사랑받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유주입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섰고요. 컴백할 때마다 유주만의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자작곡 따라라수로 돌아온 유주 씨와 오늘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시고 팬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따라랏으로 돌아온 유주입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역시 죽지 않아. 이 따라다 한 소절에 벌써 이미 살아있네요. 유주 씨 목소리 살아있어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러브 맞아요. 게임에는 사실은 네. 6개월 만에 컴백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러브 게임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아, 드디어 이제 유주 씨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따라랏 제목만 듣고는 네. 처음에 여러 가지가 좀 유추되는 그런 네. 좀 신비로운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목만 들으시면은 어떤 노래인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그렇죠. 있는데 요게 그 지난 앨범이 되게 좀 딥했어요, 주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약간 그냥 따라라라라 이렇게 불러볼 수 있는 거 없나라고 흥얼거리다가 네네. 이제 만들어진 곡인데 이거를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좀 더 힘을 더 빼고 그냥 마음을 네, 비우고 만드신 맞아요. 곡이군요. 강남역 뭐 거리에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맞아요. 네네. 이게 그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모른 채로 노래를 흥얼거릴 때 보통 네. 따라라라라 이렇게 흥얼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발음에서 좀 착안을 했고 제가 좀 강남역 걸어다닌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고개를 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뭔가 그 풍경과 네. 그런 거를 보고 조금 가사를 적다가 이제 만들게 된 곡입니다. 네. 사실 강남역 그쪽을 걸으면서 이제 이 곡을 생각했을 때가 네. 예전에도 한번 강남역 걷다가 저하고 소원 씨하고 방송하는 거 듣고 맞아요. 양말 가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제가 강남역 지하상가를 걷는데 네. 너무 익숙한 두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처음에는 소연 언니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가 예. 그 다음에 수원 언니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죠. 아 이거 러브 게임이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예. 그 음성이 들리는 곳이 양말 가게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로 제가 들어가서 예. 양말을 고르면서 예. 라디오를 듣다가 실제로 한 네 켤레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양말 쇼핑 계획이 없었는데 뭐 겸사겸사 그렇죠. 뭐 양말은 뭐 있으면 항상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시점은 네. 그거보다 뒤에 이 곡을 만든 거죠? 그렇죠. 훨씬 예, 뒤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따라라 좀 편하게 좀 들으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곡이라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요. 오늘은 유주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97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97년 동갑내기 가수들 네. 누가 있는지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97년에서 더 가면 2007년 와. 그렇죠. 2007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예, 97년생 하면 사실 은하 씨가 가장 그쵸. 먼저 떠오르는데 은하. 우리 97캠이 맞아요. 아,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네. 자 오늘 먼저 2007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콧소리 가득한 보컬이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바로 현영, 연애혁명 2007년 노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영씨가요. MC로도 큰 사랑을 받았고 네. 영화, 드라마, 가수
도전을 안 한 분야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 SBS 드라마도 하고 뭐 많이 했었어요, 현영 씨. 제가 얼마 전에 유주 씨가 편의점 알바생으로 나온 그 너튜브를 보고 네. 아니 이거 너무 찰떡인데? 그래서 아니 네. 그 연습을 많이 했나?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때가요. 회상을 해 보면 제주도에서 네. 지난 앨범 자켓 사진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네. 그 촬영을 하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그걸 찍고 다시 촬영하러 넘어갔던 일정이었거든요. 와, 무슨 스케줄을 정말 세상에. 예. 아, 그러면 네. 뭐 연습을 막 2, 3주씩 대본 리딩을 한 게 아니었네요. 네, 좀 연습은 급박하게 했고 예. 이제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대본 읽으면서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이죠. 왔을 때 네. 이거는 해야 된다 네. 싶어가지고 그냥 냅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반응이 좋잖아요. 예. 네, 뭐 저보다 뭐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연기라는 거는 원래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예, 그 호흡이 중요한데 가장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거요? 예. 그... 재밌게 촬영하셨어요?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 대사에 네. 대본에 그 담배 이름이 있었죠? 좀 있었는데 예, 예. 제가 비흡연자여가지고 그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헷갈려서 이게 뭐라고 이거를 무슨 영어를 어떻게 그렇네. 얘기해야 되지? 아 그렇죠. 했었어요. 맞아. 아이돌에 네. 관심 없는 분들이 아이돌 이름 헷갈리듯이 담배 비흡연자는 네. 담배 그 네이밍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골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골라가지고 아 이게 엄한 데서 NG가 났네요. 아 여러분 고르 네, NG. 자꾸 다른 걸 골라가지고 아, 그렇지, 나고. 그렇지. 네. 이걸 딱 그 위치를 외워야 되는데 아 네. 여러분 뭐 대사 NG가 난 게 아니라 이런 NG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못 보신 분들은 네, 쇼박스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1997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그룹에 예능 멤버가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원탑 예능돌 골든차일드의 장준이 1997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우리 러브게임의 고정 게스트기도 하고요. 예, 저는 아이돌 중에 정말 예능 원탑이라 생각합니다. 아, 너무 뛰어나 너무 잘하는 친구죠. 예, 근데 이제 본인 생일이 또 97년생의 3월 3일이에요 0303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또 3을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주 씨도 생일이 10월 네. 4일이라서 1004 네. 뭐 좀 특별한 느낌 아닐까요? 1004 네. 어때요? 다행히 딱 그때 엄마가 저를 낳아주셔서 다행히 뭐 겸사겸사 천사라는 그렇죠. 별명과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뭔가 딱 천사 어감이 좋잖아요. 예. 생일 계획 좀 알려주세요. 저는 뭐 그냥 팬분들이랑 생일 라이브 하면서 예. 되게 대본 없이 오순도순하는 그런 오. 소통 예. 그런 거 할 예정이고 예. 또 팬분들이 감사하게 생일 카페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너무 진짜 네. 좋아요. 지금 그 보고 왔거든요. 네. 잘 사진들도 모아서 보고 이러면서 따뜻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아 너무 진짜 좋아요. 많이 준비해 주셨고 우리 팬들이 네. 또 유주 씨가 또 그걸 많이 즐겨 주실 거라 또 그래서 저희가 더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골든차일드 대열 씨의 친형이 인피니트 성열 씨잖아요. 오. 형제가 아이돌을 하고 있잖아요. 오. 예, 유주 씨 친언니 잘 있죠? 네, 언니 잘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언니가 모니터도 해주고 언니요. 예. 어때요? 언니는... 이번에 반응 어땠어요? 언니 반응? 언니는 좀 약간 담백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냥 잘 봤어? 그냥 이 정도? 예, 그 정도 따라라 곡 듣고는 반응 어땠습니까? 언니요? 그냥 좋다. 잘 봤어. 뮤직비디오 잘 찍었다. 예. 그냥 좋다. 요 정도. 어머니 반응 어땠습니까? 어머니 또 뮤직비디오 엄마요? 보고 또 야한 장면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 저희 엄마는 액팅에 민감하세요. 예, 굉장히 민감하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가 예. 딱 보시고
어, 잘 표현했네. 어, 잘했어. 이번에는 만족하세요. 네. 어머님 엄마가. 이번에 드레스 입은 그 장면 어떻게 옥상에서 드레스 씬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표정이 좋았다고. 아 맞아요. 좋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반응이 예, 부모님한테 네. 사실 또 사랑받는 뮤직비디오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예, 근데 이번에는 부모님들한테 사랑받는 네. 뮤직비디오였다니 다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이분이 이별 노래를 하면은 정말 절절합니다. 예, 몇 배는 더 슬퍼지는 보컬이에요. 양파 사랑 그게 뭔데가 2007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양파 사랑 그게 뭔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7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4인원 그룹답게 무대 위를 퍼포먼스로 꽉 채우는 팀이죠. 더보이즈 현재 영훈 제이콥이 1997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립글로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따라라 뮤직비디오 처음에 엘리베이터 네. 타가지고 립 제품 꺼내가지고 맞아요. 칠하면서 바로 시작되잖아요 노래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타이밍이 그, 중요했죠. 그렇죠. 어떻게 NG 없이 좀 잘 가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좀 촬영하셨나요? NG가 꽤 있었어요. 아, 예, 왜요? 왜냐면 이 노래가 그 간주 없이 바로 그렇죠. 노래가 나와서 예. 앞에 클릭 소리가 중요한데 네. 그 현장에서 오류로 인해 클릭이 예. 두 번 나왔다가 막 네 번 나왔다 계속 왔다 갔다 아, 하는 거예요. 어,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운에 맡기고 아, 그냥 한 거예요. 약간 맡겨서 네. 클립이 이번엔 두 번 나올 것 같다 왠지 이러면은 두 번 나오고 그냥 하고 어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타이밍이 좋게 나온 게 컷이 생겨서 아 그래서 여러 번 촬영하셨군요. 완전 네. 복불복 게임하듯이 하신 맞아요. 거네요 완전히 되게 게임하는 느낌이었어요. 어 뮤직비디오 이번에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까? 아 이 씬이 좀 어려웠다 고생했다 힘들었던 거 근데 너무 다행히 날씨도 많이 안 더웠고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찍고 싶었는데 네. 이게 야외다 보니까 해가 뜨면 안 돼요. 어, 네. 해가 좀 빨리 떠서 네. 조금 아쉬웠어요. 다 못 찍고 마무리한 게 약간 아쉬웠어요. 그 밤이 정말 몽환적으로 표현이 잘 됐더라고요. 네. 예, 특별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예. 그리고 구칠하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은하 씨 떠오른다고 앞서서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엄지 씨하고 신비 씨하고 은하 씨하고 챌린지 한 거 봤거든요. 아 진짜 벌써 보셨 네, 아니 근데 신비 씨는 눈을 또 안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더 좀 이게 힘들 텐데 사실 춤추기가 맞아요. 한쪽 눈을 가리면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네, 뭐 신비는 워낙에 춤을 또 잘 추는 예, 멤버다 보니까 예. 그냥 몇 번 쓱쓱 해보고 바로 아 그럼 바로 찍고 한 큐에 끝났어요. 아유 역시 신비 네. 씨는 역시 메인 댄서의 그쵸, 예. 메댄 어 위험입니다. 아니 그리고 엄지 씨하고는 없고 서로 맞아요. 또 업히고. 아, 엄지 씨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엄지, 근데 그게 또 엄지 씨의 아이디어였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없겠다 언니를 저를 업고 등장해서 네. 그럼 내가 너를 업고 그렇죠, 퇴장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평하게. 됐죠 공평하게 네, 마지막에 엄지 씨 얼굴 신났던데 아 맞아요 예, 뒤에 업히는데 아주 뭐 신났더라고요 네 아주 기탈같이 가벼운 동생이랍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다 또 받아가지고 네 촬영 현장에서 했군요. 즉석으로 소은 씨하고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못 본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찍으러 가요 어머 소은 씨 오늘 드디어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네. 가는군요. 우리 소은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언니 춤 추러 갈게. 소은 씨 늘 진짜 우리 마음의 영원한 리더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 많이 많이 소은 씨와의 챌린지도 기대해 주시면 사랑해주세요.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밴드의 명가입니다. FNC의 첫 밴드, FT 아일랜드의 데뷔곡이죠. 사랑아리. 이 곡이 2007년 노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명곡이죠. 아유 대단하죠. 진짜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곡을 엄청 예, 남자분들 중에 안 부를 분 없을 네,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서 불러야 되는데. 어, 그럼요. 이 노래 좀 자신 있는 분이 선곡을 하죠. 그렇죠. 사랑아리 흐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보컬이라서 이용규 씨가 뮤지컬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주 씨도 이제 네. 메인 보컬들이 보통 뮤지컬에 많이 도전하잖아요. 네. 본인 어때요? 좀 부담인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가요? 저는 뭐 뮤지컬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멋진데 아직 조금 마음에 그래요? 네, 어려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뭐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네. 뭐 어떤 게 더 하고 싶어요? 연기가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능을 더 하고 싶어요? 어때요? 저는 제 곡 앨범을 좀 많이 내고 싶은 네. 마음이 욕심 같아서 맞아요. 네. 제가 그 탁재훈 노땡땡도 봤었는데 아, 네. 거기에서도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짜 뿜뿜이더라고요. 위주 네, 씨가 그때 자꾸 연기랑 노래 중에 고르라고 자꾸 말도 안 되게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 그렇지만 네. 그래도 곡을 쓰는 곡자니까 우리 유주 씨는 네. 뭐 제가 쓴 곡이든 뭐 제가 쓴 게 아니든 많이 발매를 하고 싶은 게 네. 아무래도 욕심이죠. 앞으로도 네. 6개월 지나기 전에 또 컴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화이팅. 이용기 씨가 취미로 볼링을 치는데 볼링을 어찌나 잘 치는지 아마추어 대회 나갈 정도래요. 근데 유주 씨도 예전에 우리 뮤비에서도 나왔지만 폴댄스 네. 이런 거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요즘에 혹시 취미로 뭐 하고 싶은 거나 관심 있는 거 있어요? 제가 한동안 폴댄스를 쉬었다가 네. 요즘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요? 폴댄스 너무 힘든데. 그게 힘든데 네.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만큼 저랑 잘 맞는 운동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유주 씨가. 아니 편한 취미도 많은데 세상에 그 힘든 거를. 예. 근데 그거를 최근에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시 해봐도 좋아요? 제가 몇 년 만에 폴을 잡으러 가는 날에 네, 설레요? 나 이거 못한다 네. 분명히 나 이거 못한다고 네. 갔는데 모든 동작이 다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운명이다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쉬었다 싶어가지고. 했는데도 그게 다 되는군요. 네 다 그냥 제 몸을 못 줄 줄 알았는데 예, 예. 첫날부터 그냥 수월하게 딱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도 네. 깜짝 놀라셔서 그쵸. 계속 같이 하자고. 유주 씨가 네. 팔다리가 길고 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 멍도 생기고 그 폴댄스가 네. 저는 한번 잡아보고 바로 포기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언니도 이게 몸이 가벼우면은 좀 잘 흘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팔의 근육을 주로 좀 써야 되는데 그쵸. 저는 이제 하체 근육이 조금 더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 힘을 쓰는 밸런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상체로 많이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유주 씨 정말 리스펙 대단합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또 뮤직비디오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모먼트 좀 기다리고 언젠가? 있을게요. 예, 네. 나중에 또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춤이라서 사실 스포츠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1997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본인들의 음악을 할 줄 아는 걸그룹이죠. 아이들의 미연, 민니가 1997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자, 미연미님, 예, 아이들의 톰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미연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번에 아, 연락 좀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이번에 네. 워낙 바빠 보여서 제가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네네. 뭐 응원해주고 있겠지? 아유 그럼요 영상 다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최애는 네. 또 슈아 씨여가지고 아 저요 아 다 좋아합니다. 네네 네. 아 슈아 씨하고 나중에 언제 한번 콜라보 해야 되는데 슈아 씨 무대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슈아 씨랑 네 뭐 언젠가 네.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환영 저는 열려 있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혹시 이번에 이제 곡 작업하면서 네. 뭐 구상했던 것 중에 아 이분이랑 한번 음악 작업 해보고 싶다 이런 분 아, 계셨어요? 아 저는 최근에 그 우즈라는 분 최고의 뮤지션 최고의 뮤지션 그쵸 음악 역시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고 랩 되고 보컬 되고 춤도 잘 추시고 춤 되고 비율 좋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올라운더라고 그쵸. 표현을 합니다. 네. 아 우즈 씨랑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분 딥한 것도 잘 써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그냥 아. 음악을 듣다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되게 감사하겠다라고 예. 생각만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우주 씨하고 콜라보 정말 제가 기도할게요. 너무 아~ 좋은 조합이라서 그리고 최고의 보컬이라서 네. 나중에 듀엣곡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우주 씨를 눈여겨보셨군요. 우주 씨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네 제가 부탁합니다. 아~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좋은 사람 클래식 엘가 사랑의 인사를 샘플링한 노래고요. 씨야 사랑의 인사가 2007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유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유주 러브게임 혹은 유주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1997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든 음악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의 리더 방찬이 1997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자, 스트레이키즈 특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 받은 곡인데요. 사실 특별한 걸로 치면 우리 유주 씨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자친구에서 제일 이상한 애로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네. 음악 작업하면서 혹은 뭐 예능하면서 아 내가 좀 유별나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잘 저한테 그런 포인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제가 한번 느꼈던 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웃긴 일 있잖아요. 네. 그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네네. 지나간 웃긴 일이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나서 혼자 네. 있다 갑자기 터져.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 그럴 때 아 남이 이걸 보면 나 진짜 이상해 보이겠다.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저는 주로 자기 전에 그게 생각이 나서 웃기잖아요. 혼자 웃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빵 터지면 네. 어 뭐지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옛날에도 방송하다가 이상한 거에 꽂히면은. 네. 그게 계속 웃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거 진짜 좀 문제가 있네? 약간 이랬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예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씨가 원래 댄서였습니다. 우와. 그 댄스 그룹 컵케이크스에 예,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유주 씨 챌린지 봤더니 뭐 네. 바다, 가비 우리 슈퍼분들 너무 많이 맞아요. 함께 하셨더라고요. 뭐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네. 또 그 응해 주셔가지고 아, 네, 그분들 네.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사실 잘하세요. 그 유주 씨가 옆에 좀 서기가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분들이 다른 느낌으로 또 쳐주셔가지고 너무 잘하시죠. 네. 근데 되게 보기 좋았던 게 잘하시는 건 당연한데 네. 그 댄서분들마다 각자의 느낌대로 춤을 네.
이렇게 해석해서 추시니까 네. 같은 춤인데 되게 다르게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고 나서 막 서로 네. 아, 너무 재밌었다고 아.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주 씨 챌린지 따라라 챌린지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곽윤기 씨하고 아. 그 꽃 챌린지를 제가 처음에 본 거예요. 그 꽃 챌린지. 네, 성수동에서 찍은 꽃 챌린지. 네. 근데 곽윤기 씨하고 이번에 또 따라라 챌린지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뭐 어떤 친분이었나. 그 곽윤기 선수님이랑 꽉 잡아 윤기라는 네.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인연을 맺었는데 네네. 이번 제 신곡도 예. 바로 그냥 해주시겠다고. 그분은 걸그룹 하셔도 될 뿐이에요. 춤을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고 정말 그 표정까지 맞아요. 너무 잘 살려서. 진심이에요. 맞아요. 되게. 예. 그래서 동계올림픽으로 선수들 아랑 선수하고도 네. 같이 또 촬영하셔가지고 예 원래는 또 김연아 선수가 항상 만나고 싶다고 아. 어렸을 때부터 피겨 하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아직 못 만나셨죠? 옛날에 한번 샵에서 네. 마주친 적 있고 아, 그 후로는 못 뵌 점. 네. 네.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사실 제가 또 본 거는 정모 우빈 씨 우리 크래비티, 아, 네. 김립 씨하고도 같이 했었고 정말 맞아요. 많은 챌린지를 봤는데 특별히 좀 더 기억나는 분 계세요? 뭐 아, 특별히요? 네, 유독 뭐 NG가 많이 났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달라서 놀랬다던가. 진짜 다들 개성 있게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또 예. 멤버들이 이제 제 춤을 갖다가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그 한 공간에서 멤버 번갈아가면서 같이 찍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세 명 느낌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엔딩도 다 다르고 맞아요. 아이디어도 내주고 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참 연습실에서 흔했는데 지금은 네. 너무 이제 귀한 체험이 되다 보니까 그쵸. 오랜만에 같이 맞춰보니까 어땠어요? 아 근데 진짜 무슨 어제 같이 춤췄던 것처럼 네. 그냥 거울 보면서 네. 빠바박 익히면서 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요. 이 그림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진행을 잘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또 다 기억하고 있네요. 그 호흡을. 네. 네. 여러분 챌린지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걸그룹의 롤모델이죠. 소녀시대 데뷔곡입니다. 아~ 다시 만난 세계. 이때가 바로 2007년이었네요. 2007년이구나. 네, 2007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안무 다 기억나죠? 다시 만난 그쵸. 세계. 걸그룹이 뭐 무대에서 이걸 많이 하기도 했지만 네. 이 안무는 모든 걸그룹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연습생 때부터 네. 벌써 이걸 연습하기 때문에. 그 이 노래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연습생이 되기 전에 네. 회사 오디션 같은 거 보러 다닐 때 네. 그 어디 회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 노래를 정해서 예. 이거 연습해오라고 오디션 때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지정 곡을 딱 이 곡을 네, 쓰는 거예요. 지정 곡을 이 노래로 해오라고. 그 정도로. 네. 네. 교과서 같은. 맞아요. 정말 교과서 같은 곡입니다. 소녀시대는 작년에 데뷔 15주년 맞아가지고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멋있었어요. 감동이었고 멤버들도 또 재밌게 활동을 하고 네. 뭐 그래서 여자친구도 2025년이 이제 10주년이 되잖아요. 네. 요즘에도 뭐 만나고 멤버들하고 연습실에서 뭐 이번에 챌린지도 연습하고 하지만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만나면 뭐 시덥잖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네. 뭐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같이 언젠가 하고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10주년이 2025년 지금 생각에는 한참 남은 것 같지만 또 2025년이 오긴 올 거잖아요. 네, 예, 좀 그렇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자, 계속해서 1997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축하 축하.
역사, 작곡은 물론 스타일링 하나하나까지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따라랏. 아티스트로서 한층 더 성장한 유주가 1997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자, 6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이번에 가장 좀 신경 쓴 거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뭐 작사 작곡에 모든 걸 진짜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잖아요. PPT부터. 네.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거는 딥해지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던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거여서 이걸 또 막 진지해지기 시작하면은 흐트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좀 가볍고 좀 기분 좋은 바이브로 잃지 않고 하는 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실에서도 그렇고 촬영장에서도 조금 더 순조롭게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순조롭고 이 노래를 녹음하고 제가 들으면서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를 미리 상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뮤직비디오 때 제 꿈을 펼치고 와가지고 되게 즐겁게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해가 조금 떠서 살짝 그 촬영 못한 그것만 아쉽지 나머지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이건 진짜 드레스 입은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처음에? 드레스는 회사의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교복착으로 시작을 하자는 제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이 옷에서 피날레를 어떤 의상으로 갈 거냐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회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제가 솔로곡 놀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첫 그 무드 포스터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죠. 교복에서 그 첫 데뷔했을 때 솔로 데뷔했을 때 의상으로 변화하면 어떠냐 해서 그 드레스 착 아이디어가 이제 회사 비주얼실과 제작팀이 열심히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드레스도 여러분 뭐 레드 드레스도 있고 블랙 드레스도 있고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 밤에 정말 너무나 몽환적으로 보이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드레스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음악방송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엔딩이 항상 우리 솔로 가수들은 숙명이잖아요. 엔딩 요정이. 그래서 3종 세트 우리 엔딩 만약에 3사 음악방송을 했다면 어땠을지 엔딩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니까 누굴까 하고 그냥 주시 웃었을 웃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송사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되게 어렵네. 둘 셋 누굴까 이런 제스처 인사 여러분 손인사입니다.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우리 SBS 인기가요입니다. 막방이에요. 막방 누길까 손키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런... 러뷰 적어가지고 손바닥에 러뷰 적어서 여러분 요런 엔딩을 지금 막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 싶어요. 음악방송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나마 좀 그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3종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원조 자체 제작돌입니다. 노래뿐 아니라 패션 스타일링까지 화제가 된 빅뱅 거짓말이 2007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 홀로 남겨진 외톨이 그 속에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고깃고기 접어둔 이별을 향한 쪽지 난 어딘 나요 난 부르는 습관도 난 달라질래 이젠 나 웃음 넘길게 2007년 노래 2위 빅뱅 거짓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7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세븐틴의 굿칠라인입니다. 도겸, 민규, DAC 1997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손오공 흐르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도 굉장히 유명했죠.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세븐틴의 부석순. 예, 여기 정말 대단한 보컬입니다. 예, 무서운 보컬들입니다. 아, 예. 그래서 복면가왕에 또 나가기도 했고 유주 씨가 네. 우리 복면가왕 하면 우리 시조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생각나요? 너무 나죠. 초창기에. 예. 네네 맞아요. 복면가왕 지금까지도 큰 사랑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복면가왕에서 또 연락이 온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장르 어느 쪽 음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옛날 노래들을 좀 예. 불렀었어가지고 예. 약간 조금 요즘 노래? 요즘으로 올라온 예. 노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싶어요. 제가 그 비기너 게인 그 버스킹 네. 프로그램에서 애프터라이크를 유주 씨 보셨어요? 그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혼자 부르면 이 곡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다른 느낌이구나. 네. 그러니까 전 항상 이제 여섯 명의 목소리로 듣다가 이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죠. 그거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되게 빠르고 최고. 노래가 가사가 많아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되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이 애프터라이크. 요즘에 혹시 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노래 중에 네. 좀 탐나는 춤이나 보컬 아. 노래 있습니까? 아, 그 아이브님들의 IM이라는 네. 노래가 또 다른 문을 열어 네. 네. 제가 That's my 좋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게 유주 씨가 맞는 게 그 가사 좋아요. 사실 라이브 여러분이 춤만 보시니까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 IM이란 가사도 김민아 씨가 가사를 너무 잘 써서 맞아요. 굉장히 그 당당한 그죠 여성의 그 마음이어서 유주 씨가 나중에 다른 느낌으로 어쿠스틱하고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아이브님들의 노래를 되게 커버를 많이 해주세요. 해줘요. 해줘요. 아유. 왜냐면 권진아 씨가 유진스 음악을 다른 느낌으로 커버해가지고 아, 네. 권진아 버전으로 듣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걸그룹의 또 목소리와 또 솔로가 소화하는 건 조금 다르니까 네. 유주 씨가 나중에 애프터라이크에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너무 잘 어울려. 또 다른 문을 열어. 여기부터 너무 잘 어울려. 유주 씨랑. 와우, 예. 한번 기대하고. 심심할 때 한번 불러볼게요. 아,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 자체 콘텐츠 있으면 네. 그런 거 좀 커버곡 올려주시면 좋은데, 사실. 네. 그냥 한 1절씩만이라도 너무 좋은 선물이거든요, 네. 유주 씨. 요즘 후배들 거 다 모니터 하고 계시죠? 이제 제 취향인 노래들은 찾아듣죠. 그렇죠. 네, 가사도 찾아보고. 좀 보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곡들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네, 유주 씨가 나중에 작업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네. 세븐틴의 승관 씨가 예, 여기 또 원탑이죠. 예능돌로. 맞아요. 예, 부승관 씨 뭐 너무 잘하는데 혹시 유주 씨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나가고 싶은 혹은 예능 혹은 해보고 프로야?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저는 진짜 그냥 편하게 입고 예. 요즘에 막 웹예능 같은 거 네.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아. 토크하는 편안한 분위기에 소크하는 그런 예능들 네,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은 술을 뭐 또 잘 못하니까 네, 많이는 못 먹는데 네, 꼰대이 어때요? 그, 아, 그런 것도... 거기는 밥 먹으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재밌던데. 아 그렇게 토크하는 프로그램 뭐 먹으면서 네. 예, 예. 여러분 연락 주세요. 우리 유주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2007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와우. 이게 이때였어요. 2007년. 2007년이었네요. 이 곡 난리 났을 때가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킨 노래입니다. 엄마나 예, 너무 유명한 원더걸스 텔미가 2007년 노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팀으로도 솔로로도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찍은 뮤지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황금막내 정국이 1997년 가수 1위 차지했고요. 7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7 들으면서 마무리 할 텐데요. 유주씨. 네. 오랜만에 저하고 방송 같이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언니랑 차 한잔 하는데 거기 마이크가 하나 앞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담소 그냥 다과를 즐기는 마이크가 네. 하나 앞에 있는 그렇죠. 느낌이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유주씨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못한 얘기 있습니까 오늘? 아, 못한 요거. 얘기요? 네. 따라라.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네, 사랑해주세요. 네, 맞아요. 유주 씨가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아, 좋은 곡들 많이 지금 저장해놓고 있죠? 네. 곡 작업 계속 하고 있죠? 또 좋은 실력 있는 프로듀서님들이랑 네. 또 재밌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의 유주, 그리고 앞으로의 유주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솔로 가수 유주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요. 네. 내년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끔 곡 안 내도 놀러와도 되죠? 놀러와주세요. 네. 놀러와주시고 또 네. 소원씨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또 같이 와주셔도 되고 좋습니다.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유주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